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인빈서블 클랜의 킹사신님 왼쪽으로 고블린 오두막 설치합니다. 상대 첫 카드는 인페르노 타워입니다. 상대 두 번째 카드는 스파키가 나왔습니다. 스파키가 있으면 감전을 아껴놔야 합니다. 자이언트의 골이 나왔습니다. 감전으로 스파키 공격 한번 끊으면서 스파키 방어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엘릭서 정제수 설치합니다. 발키리와 나무꾼이 다리를 건너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바리안으로 방어가 충분하지 않아서 체력이 2000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즐거워하고 있는 상대의 모습.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설치합니다. 인페르노 타워가 있기 때문에 호그라이더는 뛸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뛰어보냅니다. 일렉트로 법사가 레벨 12면 파이어볼 한 방에 격리될 수 있습니다. 엘리스 정제수 한 번 더 설치를 합니다. 지금 자이언트 해골과 스파키 조합을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는 발키리가 출발한 모습입니다. 스파키 공격을 끊지 않고 그대로 창고블린에 맞췄습니다. 이유는 창고블린은 맞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드래곤이 다시 나와서 인테리어 드래곤 한번 끊고 왼쪽 타워 공격 중입니다. 발키리가 지금 다리를 건너오고 머스킷병이 다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엘리서전에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해줍니다. 감전이 돌아 나왔기 때문에 스파키 공격을 한번 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끊어줍니다. 그리고 바바리안을 둘러싸줍니다. 자이언트 해골이 남은 폭탄에 마법사가 죽었습니다. 머스킷병 파이어볼로 정리를 해주고 발키리로 발키리를 방어해줍니다. 상대 남은 체력 2200, 저의 왼쪽 타워 남은 체력 1900, 비슷한 상황입니다. 스파크 건너오면 감전 한번 끊고 바바리안 놓겠습니다. 상대 인페르노 타워가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공격 들어갔고 1472대 1575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체력입니다. 상대가 왼쪽으로 자이언트 해골과 스파키를 보냈습니다. 자이언트 해골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남은 시간 30초 끊어주고 감전 끊었습니다. 인페르노 타워 안 놓고 지금 스파키를 대신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호그라이더 갈 수 있죠. 네, 580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상대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이모티콘으로 타입을 쓴 자이언트 해골을 앞세우고 스파키가 뒤에서 올 때는 원거리에서 마법사로 데미지를 주면서 감전으로 스파키의 공격을 끊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면 자이언트 해골을 먼저 막으면서 스파키의 공격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